김민 씨가 말이죠. 뭐 부부싸움 아주 사랑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하셨잖아요.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동도. 그죠? 예. 근데 이런 그 싸움이 네. 뭐예요? 아들 눈물 연기 원천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아들 눈물 연기는 뭐예요? 이제 커서 걔도 17살이고 고2예요. 네. 예고를 다니는데 뮤지컬과 아들이 진짜 연기하는구나. 뭔가 슬픈 상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걔한테는 슬픈 게 엄마 아빠 싸움. 대성통곡하고 있네. 감정 과잉되는 거 아니야. 막 아니 경찰이 막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. 아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보고서 눈물 연기를 할 정도면 어떻게 싸웠다는 거야? 어떻게 싸우는 거야 대체? 그러니까 뭐 그냥 개처럼. 옛날에 방송에서 많이 뭐 서로 머리도 깎으시고 뭐 아주 뭐. 근데 그게 참 열정이 아직까지 있는 거.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고 한 뭐 6달 전에 이제 구리 경찰서에 한번 온 거 외에는 그래서 한번 온 거 외에는 아주 깔끔해요. 아니 근데 둘이 원인 제공은 누가 더 많이 해요? 보통 애 아빠가 술 드시고 술 드셨어요. 맨정신에는 못 그러죠. 맨정신에는 정말 그렇게 양 같은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이제 참았던 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으니까 그동안 엄청 괴롭혔나 보다. 아니 안 그래요. 너무 맞춰주고 살았나 보다. 아니 안 그래.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나서 누구하고 결혼할래? 그럼 전 이 남자예요.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? 아닐 것 같은데? 드라마 상에서는 뭐 독한 시어머니 뭐 역할도 하시고 그런데 네네. 실제로 본인 때문에 막내들이 여자친구랑 뭐 강제 이별을 했다고 하던데 조금 오래 진지하게 만난 애가 있어요. 네, 연상이죠 그 친구도 고3짜리 약간 내력이구나. 아, 네. 엄마 기대를 이건 내력인 것 같아. 네. 본인도 그러더라고요. 네. 내력이 엄마 난 정말 그 누나가 괜찮아. 그래서 이 누나하고 결혼해도 돼야 돼 결혼도 해야 되는 것 같아. 결혼해야 될 것 같다는 거. 그건 아니다. 잘 생각해라.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은 급하게 여자하고 이렇게 사귈 상황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밤새도록 전화 붙들고 울면서 누나는 왜 우리 왜 못 만나는데 그러는 거고 얘는 이제 엄마 때문이라는 얘기 못 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학도 나는 네 엄마랑 같이 살 순 없어. 뭐 이러면서 셋이 아니면 막 꺼이꺼이 하면서 둘이서 언나 그래도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. 아니 내가 헤어지라고 한 거 아니잖아. 그냥 요새 남사친 여사친이잖아요. 네. 그런 식으로 사이라는 얘기죠. 잠깐 더운데 요즘 빌려주실래 하나만. 잠깐 부채 어디 갔어요? 아니 그래. 갑자기 자신 부채. 얘기하니까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. 자신 얘기 뭐 끝난 얘기인데 뭐. 코찬네 땀 좀 조금 닦고. 네 죄송합니다. 아드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드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거기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.